안녕하세요. 오늘의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얼지란 단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밑에 있는 글씨를 보면 알수 있다시피 촉구하다, 강조하다, 요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요. 예문을 통해서 이제 봐야지 또 쉽게 이제 이 단어가 와닿을 수 있으니까 문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My grandfather urged me to save the electricity. 무슨 뜻일까요? 네. 할아버지나 할머니, 특히 할아버지. 네, 뭐, 그런 건 상관없이 어쨌든간, 할아버지가 전기를 아끼라고 말씀하신 적 있나요? 네. 할머니, 할아버지는 워낙에 힘든 시기에 살아오셨기 때문에 더 절약하고 아끼는 그런 습관이 드셨을 것 같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필요 없을 때도 막 전기를 아끼지 않고 펑펑 쓰는 모습을 보면 때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. 제발 좀 전기 좀 아껴라, 아껴 써라라고 얘기를 하시겠죠.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제발 좀. 그래서 urge란 뜻은 강조라는 거죠. 그래서 말하다라는 뜻으로 My grandfather told me가 아니라 urged me. 그래서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말 제발 좀 간절하게 강하게 이제 요구를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. 이해가 될까요?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. The government urged to save water as dam levels drop. 정부가 촉구하는 거죠. 제발 좀 물좀 아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. 왜요? 물의 수위가, 댐의 수위가 낮아지고 있었기 때문이죠. 낮아졌기 때문이죠. 수위라는 것은 물의 높이를 얘기해요. 그래서 그 강이나 뭐 어떤 것이 있었을 때 그런 물의 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, 즉, 물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아껴 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. 네, 이번 문장은 말씀에 나오는 문장인데요. God urges us to remember.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또 강조를 하면서 촉구를 하는 거죠. 제발 좀 기억을 해라라는 건데 그 기억이 무엇이었죠? 네, 요즘에 되게 하고 있는 말씀인데, 네, 이집트로 이제 피난을 가려고 하잖아요. 백성들이 너무 두렵잖아요. 바벨론이 언제 이렇게 닥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집트로 이제 피난을 막 가려고 하죠. 왜냐하면 이집트랑 이제 바벨론은 서로 이제 적대국이면서도 서로 이제 경쟁 상대인, 되게 둘다 막강했기 때문에, 그래서 이집트로 가면 편안하고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.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땅에 머무르라고 얘기하시죠.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죠.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거죠.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. 네, 우리는 우리가 심판받았던 것도 있고,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가 참 많아요.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, 아,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었지. 곧 내가 죄를 지어서 그거에 대한, 힘듦을 겪었을 수도 있어요.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,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후회했던 그런 기억들을 때로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. 그럼 여기서